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방산 섹터를 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냄으로써 방산주들의 관심이 작년까지는 상당히 높았지만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들어와서는 서서히 좀 식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1년 기간 넘어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서방 국가들, 동맹 국가들에게 군사 지원에 대한 10배 이상의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하였고 GDP의 1% 정도의 군사 지원을 언급하는 등 이 방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지난해 수출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 2022년 아랍에미리트 천궁2 수출이 약 4조 원 가까이를 기록하며 단일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로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는 작년 말쯤 이제 하반기 들어서서 약 20조 원에 가까운 수출 규모를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보여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의 회장이 올해 최근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영 방산 기업들과 언급을 나누게 되면서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수출 조율을 하였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11월 말쯤 사우디의 왕세자인 빈살마 왕세자도 방한을 하였고 최근 사우디 관계자와 이제 우리 군 수뇌부 쪽에서도 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방미 일정,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산 관련 수출 계약, 전일 나왔던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함께 미 해군 고등훈련 사업기 수주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미 일정이 끝나고 그 후에 추가적인 언급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사 쪽으로 K방산이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군사 수출 계약권에 대해서 상당히 납기 일정도 잘 맞추고 군사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에 대한 투자 의견들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LIG 넥스원을 좀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IG 넥스원이 이제 국내 방산 2위 업체로 올라와 있고 이제 금성 정밀공업을 모태로 시작을 하여서 LG 이노텍의 사업부에 편입이 되었다가 현재는 LIG 넥스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상장하였던 회사입니다. 사업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 정밀타격 분야가 매출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메인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천궁2의 수출에 수혜를 입었던 기업이 LIG 넥스원이고요. 이 정밀타격이라고 하면 육지에서 이제 비행 탄도탄 혹은 항공기에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첨단 기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 아랍에미리트를 수출을 했다는 부분이 실적으로 좀 입증이 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도 2025년부터 실적 반영이 된다는 점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력 분야인 정밀 유도 무기는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시장이고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꾸준히 좀 일어날 것이라는 언급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대 최고 순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씀드렸던 천궁2의 수출을 통해서 총합 한 6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신규로 기록하였고 현재 수주 잔고는 12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3년 사업 계획에서 수주 잔고가 신규 수주 잔고가 작년보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추가 수주들이 잘 진행된다고 하면 작년보다 더 높아질 신규 수주를 통해 더 꽉 차 있는 수주 잔고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군 수뇌부와 천궁2 관련 수출 관련 논의를 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언급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의 수출권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노르웨이에서 만든 나삼스라는 고등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경쟁을 앞두고 있고 해당 부분이 채택된다고 하면 또 다른 신규 수주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LIG 넥스원 내수 비중이 한 70%, 80% 이상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좋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수출권들이 진행되게 되면서 수출 비중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률 또한 개선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수출권 경쟁을 할 때 이미 해외 글로벌 업체들은 높은 가격을 내놓은 상황이고 국내 업체들은 높은 가격을 내놓아도 그럼에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고 수출 비중 앞서 말씀드린 22년도 대규모 수출은 25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유의미한 실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반영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개선될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9만 5천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